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정규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알아두면 좋은 슬랩 베이스 라인입니다.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기에는 너무 연습할 분량이기 때문에 딱 포인트만 짚어서 라인을 들었을 때 어떤 곡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슬랩 베이스 라인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마커스 밀러의 러퍼 커버의 슬랩 베이스 라인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연주를 보시고 나서 같이 한마디씩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연주를 보셨는데요. 연주가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면 충분히 그만큼 실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어디서 이제 베이스 슬랩 보여주기에도 아주 멋있는 슬랩 라인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한마디씩 알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1, 2, 3, 4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요. 1, 2, 3. 네, 딱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 이런 네 테크닉이 먼저 들어갑니다. 네, 여기를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밴딩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음을 끌어올려서 실제 원래 음보다 음의 반음 더 높게 소리를 표현을 하는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 14플랫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플럭으로 뜯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리고 풀림까지 14에서 12로 풀림까지 그래서 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은 하고 마지막에 14플랫을 썸으로 한 번 더 연주해서 딱 끌어올려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베이스 라인이 들어가고요. 라인을 먼저 보면은 한번 연주를 해보면은 네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첫 번째 마디이고요. 리듬이 따따따단따따다. 그래서 첫 번째 박자부터 먼저 보면은 처음에 으따 으따 처음에 1번 줄에 C샵, 그리고 1번 줄에 D거든요. 그러니까 1번 줄에 6번 플랫, 1번 줄에 7번 플랫. 이게 첫 번째 박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왼손으로, 위에 줄줄이 울리지 않게 위트를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는, 으뜩, 으뜩, 으뜩. 이 고스트노트가 들어가는데요. 고스트노트 같은 경우는, 악보상에 표시된 줄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른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위치에서 네, 고스트노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에 개방현 2, 3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에 5번 플랫 G 여기까지 다시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가 네 이렇게 해서 으따 으따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마디에 마지막에 쳤던 이 개방현이 붙임줄로 싱코페이션으로 연결이 돼서 딴 따다다단 딴 따 고스트노트죠. 고스트노트 따다다 리듬이 따다다단 딴 따다다단 딴 따다다단 딴 이렇게 되는 네 리듬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마디 이 개방현부터 연결해서 따 네 이렇게 이제 되는 라인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1번 줄에 7번 플랫 D를 연주해야 돼요. 고토토를 치다가 1번 줄에 출제 D.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는 얘도 마찬가지로 고토트 개방 4번 줄 고토트 치고 1번 줄 개방 연주 그다음 다시 고토트 썸으로 지금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박자에 네 지금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따다단다따 3번 줄에 B와 C샵을 해머닝으로 연주하고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바로 4번 줄에 3번 플랫지 그 다음에 고스톤트 1번 줄에 고스톤트 그 다음에 마지막 D 해머링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마디의 네, 베이스 라인이었고요 지금 다시 보면은 두 번째 마디 네 이렇게 되는 네 베이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는 또 1번 줄에 C샵과 D를 으따 따 이렇게 연주하고 그 다음에 으따다 으따따따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에서는 따으따다 네 여기서는 이제 G를 두 번을 치는데 여기서 오른손이 처음에 플럭으로 뜯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는 썸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마디를 다시 연주를 해보면은, 따, 따, 아니, 따, 따, 그 다음에, 으따, 다. 네, 요렇게 되는, 따, 으따, 으따, 다, 다, 으따, 다, 으따, 다. 네. 요렇게 되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도 이제 16분 편 3연음이 나오는데 리듬은 따다다단단 따다다단단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는 이제 썸의 업다운이 나와요 여기 손톱 끝에 오른손의 손톱 끝으로 그냥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다다다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1번 줄에 D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는 두 번째 마디에 라인하고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마찬가지로 B C샵을 해머링을 하고 개방연 G 4번 줄에 G, 3번 줄, 3번 플랫 G를 치고, 1번 줄 고토트, 그 다음에 D 해머링. 네, 요 테크닉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디를 넘어가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베이스 라인은 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슬랩 베이스 라인하고 또 똑같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연주에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세 번째 박자에 개방연 2를 치고 G를 이렇게 칠 때 저는 살짝 여기서 또 변화를 줘서 여기서도 밴딩을 이렇게 했었어요. 네, 아까 이제 연주 영상에서는 네 그렇게 했었다는 거, 네. 조금,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네,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의 베이스 라인은,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는 일곱 번째 마디를 보면은 다시 보면은 리듬이 으따 으따 따 다다 으따 다 으따 으따 따 네, 이렇게 이제 되는 라인이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마디 더 따 으따 따 으따 으따 마디는 따르따 플럭으로 2번 줄에 5번 플랫 G를 뜯고 그 다음에 고스로트 2번 다음 다시 G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번 줄에 D에서 7번 플랫 D에서 12 플랫 G까지 슬라이드를 하고 그 다음 오른손으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11 플랫 내려 슬라이드 내려와서 한번 더 치고 슬라이드 치고 슬라이드 음은 G, F 샵, E, D 에요. 네. 이렇게, 네. 하면은, 네. 럼프 커브의 베이스 라인이, 네.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를 연습하신 다음에요. 라이브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마크 필러가 이제 또 계속 여기 더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또 다르게 연주를 하는지도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르게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배우신 이 슬랩 베이스 라인을 먼저 확실하게 잘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반복을 해서 네,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강의에 또 좋은 라인으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